네, 바로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늦게 제가 너무 많은 일을 숙제를 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서 이거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일 저장해서 도치맘님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아까는 기본 음과랑 알파벳 이름이랑 대표 단어 할수 있는 잭 아저씨 노래 소개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 잠시만요. 이게, 네. 잠시만요. 노트북이 참 이상합니다. 얘도 피곤한가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보면은 1권에서는 저희가 알파벳 기본 음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2권부터는 단모음이 들어가요. 단모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벳 2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2권을 보면은 이렇게 다 라임 형식으로 나옵니다. 어, 그, 어그, 그래서 어그, 더그. 그래서 어그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dog, jog, fog, log 이렇게 라임 형식으로 나와요. 라임 형식으로 나와서 이거를 아이들이 읽으려면 두 개를 이제 연결하는 거를 해야 돼요. 연결하는 노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leapfrog나 superwhy 뭐 between the lions 뭐 알파 블록스인가 그런 DVD가 이런 거 되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DVD, 이거요? 이거 슈퍼파닉스요. 슈퍼파닉스였어요. 슈퍼파닉스였고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문제집 몇 개씩 보여드릴게요. 문제집 몇 개씩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건, 모든 문제집이 다, 이거는 단모음이 들어가요. 단모음이 들어가서, 얘는 앞에 있는 자음이랑, 이 at 발음, 그러니까 자음 at가, at는 계속 반복이 되고, 앞에 자음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cat, mat, pat.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가 at, 크, at, 무, 앳, 푸, 앳 이걸 합쳐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기에 좋은 노래가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잘 보여주는 거는 리플로그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리플로그, 그다음에 슈퍼 와이, 그다음에 Between the Lions. 이건 요즘에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Between the Lions 다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갑은 리플록인 것 같아요. 리플록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노래는 이게 있어요. Word Stretch.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저씨 노래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리듬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단어를 보여주고 이렇게 늘려요. Sunny였잖아요. 늘려요. 늘려서 개별 음가를 해드려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모든 단어를 늘려서 해요. 그래서, sun이잖아요. sun인데, 얘가 뱀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sun, 이렇게. 다시 딱 조면서 sun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음가가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애들이랑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린 노래는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 이잭 아저씨 노래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word stretch 하면 나오고요. 잭 아까 이 아저씨가 잭인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word stretch 제가 글씨를 써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글씨로 word stretch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잭 아저씨 음악이 제일 처음 나올 거예요. 이뱀 그림이랑 같이. 뱀 그림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노래가 되게 좋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노래를 하시고요. 그래서 파닉스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하셔야 돼요. 책만 하시면은 재미없고요. 게임이랑 노래랑 DVD랑 다 융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제컵맨.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또 노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소리 합치는 노래예요. 근데 아주 되게 힙합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노래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힙합스럽죠?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거 왠지 남자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단어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억 이렇게 끝. You say 억 Up. Up. Together we got duck. 네. 노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할수 있겠죠? 엄마가 When I say the, you say up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 합치면 어떻게 돼? duck.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음악 없어도 같이 하실 때그 단어 할 때도 When I say A, you say cat 해서 뭐 When I say k, you say at 두개 합치면 어떻게 돼? cat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 노래 연습을 하시면서 패턴을 하셔가지고 같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라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 찾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거 소개해드렸는데 라임이 맞으면 계속 걷는 거고요. 라임이 아닌 단어가 나오면 차렷하는 거예요.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엄마 되게 다이어트하기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뭐라 그랬어요? 라임이 맞으면 크 앤, 무 앤처럼 소리가 끝이 같으면 계속 운동을 하고요. 캔이랑 카우처럼 소리가 다르면 프리즈 하래요. 차렷, 그냥 멈추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Dog, frog. 그럼 계속 걸어야겠죠. Dog, frog. Dog, log. 계속 걸어야겠죠. Dog, pig. Pig 어떻게 해야 돼요? Freeze 이렇게. Dog. 그러면 이거는 하기 전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애들이랑 한 번씩 엄마가 미리 듣고 연습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 노래가 되게 넘버송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다 몸으로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 노래를 한번 쳐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노래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유튜브 노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래 소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혹시 리플로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음과 조합을 듀엣에서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한번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좀 넘겨볼게요. Cat을 찾으래요.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를 찾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보여주고 개별 음가를 한 다음에 얘네가 애니메이션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얘네를 붙이는 소리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면서 애들이 파닉스를 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DVD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 10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액티비티도 하셔야 될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것들은 몇 집인지는 모르겠고요. 저건 좀 오래된 것 같고요. 저는 리뉴얼 된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터 팩토리에 다 저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동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알파벳 모양을 인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파닉스랑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알파벳 모양을 이렇게 좀 A를 빨리 뭐 100번을 써라, 깜지를 써라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처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액티비티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활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모래예요. 생모래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문방구에 가면 다 팔아요. 이런 거를 사서 박스에 보여드리고요. 여기 있는 알파벳 모양, 이거는 뭐지? S라고 하면서, 리플로그 공구는 몇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청도 글도 올리고 하시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글씨 모양을 보고 그림 그리는 걸로 맨 처음 시작하시고요. 얘네는 소근육 운동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냥 노출이나 이런 걸로 재미놀이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고 S, S 이렇게 기본 음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먼저 모양 확인하시면서 엄마는 옆에서 음가 얘기해주시는 것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감을 지퍼라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면 글씨가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면서 글씨가 보이면서 글씨 모양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자석 알파벳이에요. 자석 알파벳 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문방구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리플로그도 자석 알파벳 있고, 집에 있는 걸로 냉장고에 붙여가면서 엄마가 A 어딨어? 하면 A 가지고 오고. 만약에 A를 몰라, 그러면 엄마가 글씨를 카드로 A를 보여주면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찾아볼까 하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때 모르는 단어, 모르는 글씨를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에는 A 그 알파벳 자석을 여러 개 붙여놓으면 애들 포기해요. 여러 개 붙여놓으면 포기하고요. 한세개 정도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숫자 그 엄마가 말하는 알파벳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셔야 돼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많아야 네 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점점 개수를 늘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6개 다 붙여놓고 찾아오라고 하면은, 그리고 왜못 찾아왔어? 애들한테 구박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적은 숫자를 시작해서 늘려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알파벳 퍼즐이에요. 알파벳 퍼즐이어서 잘라서 모양 맞추는 거고요. 이거 제가 자료는 예전에 영어 자료방에 다 올려드렸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키즈 클럽 다 아시죠? 거기에 가면 발바닥 모양이 있어요. 발바닥 모양이 있어서 바닥에 뿌려놓고요. 엄마가 말하는 알파벳 위에 올라서기 하시면 돼요. 알파벳 위에 올라서기로 시작을 하셨다가 음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A가 어딨어? 그러면 A에 올라가는 걸로 했다가 A가 좀 알파벳 모양이랑 이름을 인지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있어? 하면은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가게끔 찾게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깔아놓고 엄마가 말하는 거를 찾아가게 할 때에는 많이 깔지 마시고요. 4개 정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는 게 많아졌을 때, 이렇게 놀, 올, 아, 킴스 클럽이 아니라요. 키스 클럽이에요. 키스 클럽이라서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저 영어 자료방에 가면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쓴글 중에 이렇게 올려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랑 여기에 키스 클럽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글을 다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월드월은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월드월은 항상 강조를 해서 단어 같은 거 붙여놓고요. A로 시작하는 거 단어 밑에 A 쭉 달아붙이게. B로 시작하는 단어 밑에 B 밑에 쭉 달아붙이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알파벳 모양이랑 음가 같은 거 같이 복습하고 단어도 노출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모양 인지하고 기본 음가를 같이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키스클럽에 있는 자료 제가 다운로드해서 이거는 제가 RIY 프로젝트에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걸 잘라낸 다음에 이런 낚시 교구는 다 있으시잖아요. 낚시 교구는 다 있으시니까 자석에 붙어있는 걸로 클립 붙여서 엄마가 말하는 거 물고기 잡기 활동하시면 되세요. 물고기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대소문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대소문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엄마 물고기, 애기 물고기 찾아와봐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같이 매칭하거나 찾아오는 거할 때는 많이 깔아놓으시면 안 되고요. 4개, 3개로 시작하세요. 4개, 3개로 시작하시고 많이 알았으면 그때
개수를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대소문자 연결하고 대표 단어 음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A하고 A 대소문자 연결하면서 에에 apple 연결하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어린애들 소근육 발달하면서 단어 글씨 인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 RIY 프로젝트에 제가 자료 공유해드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도우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코팅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색연필로 칠하시는 것도 좋지만 애들 클레이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도우로 문자 모양대로 따라하면서 글씨 인지하게 활동하실 수 있으세요. 글씨 인지하게 활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자, 주사위. 주사위 자료로 해서 던져서 나오는 거, 이거, 단, 이거 글씨 뭔지 읽어보게 하실 수 있잖아요. S. 나온 거 S였고, 이거는 뭐였어? H. 이거는 뭐였어? G. 그럼 G는 어떤 소리가 났어? G. 아까 그 부드러운 부분 쳤던 거 있었잖아요. 저희 막 혀 쥐나게 했던 그런 발음 음과도 같이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다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올려드렸던 자료라서 제 글 찾아보시면 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대부분 파닉스 글로 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슈퍼파닉스잖아요. 슈퍼파닉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제가 그거 글은 여기다 써놨어요. 예, 이건가 보다. 여기에 이 링크랑 다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핏 보니까 도치에피마님도 카페에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드렸던 거라서 그거 보시고,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얘가 돈 주고도 팔더라고요. 근데 돈 주고 파는 건 양면으로 인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단면으로 인쇄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각각 단어 그 알파벳 대표 단어잖아요. 대표 단어를 먼저 애들이랑 같이 단어를 먼저 인지를 하고 나서요. 얘 ABCD로 연결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얘는 뭐였어? Ant. 얘는 뭐였어? Bear. 근데 Ant는 어떤 걸로 시작했지? 해서 A랑 연결하기. 이렇게 활동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슈퍼파닉스 홈페이지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무료 자료고요. 거기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연결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플래시카드로 활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네. 쓰고 숙칠하는 거 싫으면 시키지 마시고요. 뭐 클레이도로 만드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이에 그 비닐봉지에 물감 짜서 손가락으로 하게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남자애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는 걸로 연습 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음가를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이거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음 음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 스크 스캉크 스크 스캉크 스크 스캉크 스크 스크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딸아이랑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자, ready, set, go. 빨리. 네,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본 음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Let's read. 네, 이렇게 리듬 타면서 하시잖아요. 파닉스 첫 교재는 문제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은 슈퍼 파닉스도 좋고 파닉스 큐도 좋고 파닉스 몬스터도 좋기는 해요. 근데 초1 파닉스 연습, 쓰기 연습 반드시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요. 쓰기는 2학년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상관없기는 하세요. 그래서 근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쓰기가 싫어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아이의 반응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쓰기 들어가셔도 이렇게 빠르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한번 반응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그래서 여기 파닉스 큐는 뒤에
스티커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스티커가 되게 잘 되어 있고, 슈퍼 파닉스보다는 쓰는 게 되게 적거든요. 글씨 쓰는 게 적어서, 어린 아이들은 슈퍼 파닉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 파닉스 영상을 제가, RIY 프로젝트에 연결을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영어 자료실에 한번 다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를 다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과 연습하고 조합하는 거를 이제 2권에 들어가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걸로 하냐면 주사위로 하실 수 있으세요. 주사위. 그래서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하나는 자음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라임이잖아요. 라임으로 하고 얘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던져서 단어 만들기 활동하시면 되세요. 초등학교 이 파닉스는 슈퍼 파닉스도 괜찮고요. 슈퍼 파닉스도 괜찮고요. 보이시나요? 슈퍼 파닉스. 슈퍼 파닉스도 괜찮고요. 파닉스 Q도 괜찮아요. 파닉스 Q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파닉스 몬스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파닉스 몬스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근데 파닉스 교재는 다 비슷비슷해요. 교재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편집 형태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스티커를 조금 더 필요해요.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면 되는 거지. 문제집 다른 거 샀다고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굳이 나는 뭐이 책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책이 아니어서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별 음가로 해서 조합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잖아요. 고양이에요. 그림으로 퍼즐을 맞춰서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cat이에요. cat. 그런데, 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크, 캣. 빨리 붙이면서 활동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애들이랑 단어하고 개별 음과 조합하는 거 연습하시기 좋은 교구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파닉스는 이렇게 뭐죠? 포스트잇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라임이잖아요. at 하고 크예요. 그러면은 우리 캣을 한번 만들어 볼까, 친구야. C는 어떤 소리가 났어? 크. 이건 어떻게? at 크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 계속 연습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은 되게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나는 이렇게 막 뭔가를 출력해서 자르고 이런 게 싫다. 그럼 포스트잇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포스트잇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으십니다. 그래서 포스트잇도 활용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라임이에요. 라임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교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올려드렸던 자료고요. 다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n 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음만 바뀌면서 그걸 읽는 거고요. 여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으로도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on, gone. 뒤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run, run.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on 발음이 나는 라임을 연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슈퍼 파닉스는 어플 없는 것 같고요. 어플이 있는 거는 아마 파닉스 몬스터일 거예요. 그 앱으로 들을 수 있는 거 맞죠, 어머님? 예. 그렇게 돼 있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닉스 라임 이것도 있어요. 매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이거는 애니 반복되는 단어예요. 애니 반복되는 단어고 여기 단어 카드도 제가 이렇게 자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시작하는 거 위에 얹으면서 이렇게 매트를 만드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유료 아니에요. 그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문제집 사시면요. 이렇게 이거 QR코드 꼽는 앱이 있고요. 이걸로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아, 다른 거 말씀하시나 보다. 네, 스마트 파닉스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단어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래서 이런 단어 카드를 포함되어 있는 교재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카드가 많다 하시면 이렇게 같은 라임을 종이 색종이에 나눠서 닿는 활동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뒤에 그림 있는 거는 그림으로 먼저 활동을 하시고 그림으로 먼저 활동을 하시고 뒤에 있는 걸로 라임 연결하는 활동 하시면 되세요. 근데 같은 색종이나 같은 접시에 담아서 솔잡하게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것 중에 이거 진저브레드맨 있었잖아요. 이것도 라임이에요. 라임이고 앞에 있는 자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그 조합하는 거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다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아 이건 앞부분만 무료고 나머지는 스마트인가요? 스마트 파닉스가 앱이 있군요. 네, 제가 그거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조금 어린 아이들은 이거 슈퍼 파닉스, 파닉스 큐는 뒤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파닉스 큐는 뒤에 스티커가 있고요. 워크북, 스튜던트북이, 스튜던트북 말고 워크북만 따로 있는 게 여기 별건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뜯어져 있네요. 여기 안에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슈퍼 파닉스는 편집도 되게 깔끔하고요. 네, 그래서 얘는 좀 쓰기 하는 게 파닉스 큐보다는 많아요. 파닉스 큐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큐로도 가능해요. 네, 가능한 저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집이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파닉스 교재든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장이 이거 꼭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요. 꼭 입으로 따라해서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미들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1권 끝나면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들스는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 짧은 리더스로 시작하셔야 돼요. NIR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손바닥 리더스 같은 걸로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스토리가 있는 step into reading이라던가 뭐 read it yourself도 엄마가 같이 읽고 나서 CD 들으면서 따라 읽기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읽기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스브스로 읽는데 알파벳 이름을 네 스브스로 읽으면은 그 아이에게는 어쨌든 뭔가의 노출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너는 S가 S 소리가 나는 거 어떻게 알았어? B는 B 소리가 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알파벳 이름을 옆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1권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1권 진행하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1권 끝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이가 알파벳 음가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단어를 개별 음가로 하면서도 읽을 수 있으면 혼자 읽는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읽는 연습을 할 때는 1권 끝나고 시작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는 그냥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읽기 연습 계속 해주시면 되세요. 몬스터요. 파닉스 몬스터요. 기적의 파닉스는 제가 솔직히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몬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레벨 2예요. 레벨 2고요. 안에 있는 구성 자체는 다 비슷비슷해요. 안에 있는 구성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얘도 좀 쓰는 게 슈퍼 파닉스처럼 조금 있어요. 그런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뒤에 게임 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닉스 리더스가 이렇게 따로 책으로 있어요. 책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임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단어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단어 카드가 있어서 게임으로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여기 이 앱 이걸로 같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남자아이가 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아무래도 게임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닉스는
어떤 교재로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깔끔한 게 좋아하는지, 애가 좀 깔끔한 편집을 좋아하는지, 좀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지, 우리 애는 쓰기를 싫어해, 스티커 활동을 좀 필요한지, 이런 걸 어머님이 좀 캐치하셔서 교재 선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초 리더십 읽기 시작하고 듣고 따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가를 조합해서 그냥 읽는 건가요? 리더스도 어머님 한번 샘플을 들려주는 게 좋지요. 샘플을 뭐 CD라던가 엄마, 이렇게 특히 처음 읽기 시작한 친구들은 엄마가 한번 읽어준다던가 엄마가 읽은 걸 듣고라던가 아니면 CD를 듣고라던가 뭔가 샘플이 있어서 따라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스티커가 만화통의 파닉스 Q입니다. 이것저것 다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정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닉스는 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가 2권까지는 쉽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3권에 나가서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장모음 같은 거 나오면. 그럼 저는 그때는 그냥 쉬었어요. 그냥 쉬고 앞에 있는 거 알파벳 음가 같은 거한번더 반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 굳이 막 밀고 나가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거 복습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한 장씩 진도 초이 영화 한 장씩 진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아이들마다 워낙 달라서 한 번씩 진행을 해보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도 하실 수도 있고 국어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씩 쌓이면 그게 종류가 많아지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랑 같이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이 영어 시작 단계인데 소리 노출 10 리더스 읽기는 하루에 어느 정도? 하루에 읽기는 적어도 리더스 같은 거 읽기 연습으로 하는 거는 하루에 한권 정도?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책 말고 얇은 책으로요. 그러니까 꼭 리더스가 필요한 게 얇으면서 양이 많지가 않고 문장이 짧거든요. 그래서 한권 정도 하시면서 엄마랑 같이 읽는 거. 근데 그한 권을 꼭 하루에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진도에 맞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음가랑 알파벳이랑 다 아는데, 5살 아이가 음가랑 알파벳이랑 다 아는데, 그러면은, 파닉스 Q 같은 거를 5살 아이가 할수 있으면 진행을 하시면 좋긴 한데, 제가 경험했던 5살 아이들은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이 보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학습서는 조금 커서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시고 어머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요. 저라면은 그냥 책 읽기랑 노래 정도 더 사이트월드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5학년 아이 파닉스 약해요. 정리 차원에서 5학년 아이 파닉스 문제집으로 정리는 한번 하셨나요? 문제집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친구가 기본 음가를 잘 아는지 어머님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이 아이가 파닉스 문제집을 많이 풀어봤는데도 읽기가 안 된다는 거는 책 읽기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5학년 친구라도 이런 얇은 책 같은 거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단어 하나씩 나오는 거. 네, 이거 하콜트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이런 특히 읽기가 큰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런 리더스 있잖아요. 스콜라스틱 이런 손바닥 리더스 이런 걸로 읽기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이 프리퀀시 리더스나 아니면 스텝 인투 리딩, 그다음에 리드 잇 유어셀프 이렇게 1단계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셔야 돼요. 1년 과정 파닉스 끝내고 초2 때 파닉스 복습 캡터 진행해 주신 게 좋을까요? 그거는 초2 때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이가 부족한 음값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파벳마다 음까지 안 돼 단어가 나와 있으면 잊지 못한다는 건 제가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음까지 조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액티비티라던가 노래 같은 걸로 많이 노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읽기가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아는 단어로 시작하셔야 돼요. 캣 같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조합이 될까 친구야? 그 at잖아요.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엄마가 한번 읽어볼게. 그 at cat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하는 걸 소리로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알파벳 이름 모르고 음가 아는 거 상관없습니다. 알파벳 이름 모르고 음가 아는 거 상관없으시고요. 만약에 알파벳 음가로 애가 얘기를 하면은 알파벳 이름 해당되는 이름을 엄마가 너 B 이름 B가 뭐 소리가 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사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세는 파닉스 학습선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친구가 어떤 단계인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사세들은 연필 잡기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세는 어머니 마더구스라던가 책 읽기로 많이 해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월드는 사세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사진 통문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시고 파닉스는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ORT 같은 것도 도움 됩니다. 네. 리딩 어려워하는 아이, 6세 제법 단어는, 6세면 어머님 아직 되게 조급해 안 하셔도 되고요. 6세 친구가 저희 딸아이도 그랬거든요. 파닉스 음가는 아는데 조합하는 거는 저희 딸아이 7세 후반이나 가능했어요. 7세 후반이나 가능했고요. 친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6세 친구들이 단어는 제법 많은데 리딩 할 때 집중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거는 리딩 양이 좀 책이 두꺼운 걸 시작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았는지 친구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는 책으로 좀 접근을 해보세요.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단어 같은 거 리딩 같은 거 어려우려면 단어를 조금 더 단어가 좀 많이 알 수 있으면 단어 아는 게 있으면은 같이 읽는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어 게임 같은 거처럼 주사위 같은 게임이라던가 이런 걸로 같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스 액티비티 없이 책 읽기만 하셔도 되세요. 리더스 액티비티 없이 책 읽기만 하시면 되고요. 액티비티가 들어가는 이유는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꺼번에 진행하면 좋죠. 한꺼번에 진행하면 좋고요. 동화책 읽는 거 저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손바닥 리더스 파니서스터 사이트월드 리더스 다 한꺼번에 진행하시면 좋아요. 시간 분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세인데 되게 빠르네요. 이 친구가 연필도 잡고 뭔가를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면 스티커에 있는 파닉스 큐 같은 걸로 진행을 하셔도 좋기는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나 이런 걸로 조금 더 그 나이 때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바꿔 읽어줘도 괜찮으세요. 매일매일 같은 책, 다른 책으로 바꿔 읽어주셔도 좋고요. 친구가 같은 책 계속 읽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같은 책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더스가 좋은 거는 레벨별로 다양한 권수가 있잖아요. 뭐 1단계가 20권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책을 많이 읽는 거니까 다른 책을 바꿔 읽어주는 것도 좋지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벌써 12시 40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발음 저도 부족한 발음을 같이 지도를 해드리느냐, 제 지도를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입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입술, 턱 움직임, 혀. 그래서 되게 텅 트위스트 되게 많이 연습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을 좀 크게 쓴다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고, 한국말처럼 입을 작게 하시면 영어를 잘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연습을 그렇게 좀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닉스 프로젝트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파닉스는 절대 떼는 게 아닙니다. 네, 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파닉스 오늘 발음 강의 동영상 저장한 거는 도채피마님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 방은 제가 걸질 않았고요. 제 방은 걸지 않았고 제가 동영상 저장한 거는 해피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Good night!